아, 들어와 그냥. 뭐해? 아, 예, 여러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아프리카 TV가 진짜 오랜만이네. 예, 반갑습니다. 그래, 일단은 앉으시고. 예. 야, 얼마 만이냐? 아, 한 4개월, 5개월 됐나요? 저, 아, 진짜 살 많이 쪘네. 하, 노가다 안 뛰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살찌는 돼지를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기 뭐야, 머니게임. 야, 어떻게 나가게 된 거야? 아, 일단 머니게임은 그 뭐냐, 시청자들이 그 댓글에다가 몇 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신청해봐라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게임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기어들어갔는데, 면접 자소서도 한 정성스럽게 한 6줄, 7줄 이렇게 좀 적어서 했는데,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 간절함이 좀 닿았죠. 거기 아프리카 하는데. BJ도 한 명 있는 걸로 아는데, 파이라고. 아, 네네. 좀 친해졌어? 그거는 뭐 스포... 아, 야, 친해진 것도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친해진 것도 얘기하면 안 돼? 친해졌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럼 가장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친하게 지내는 건 2화 때도 나왔지만, 2화 때까지만 말씀드리자면 혁균이 형이랑. 아, 공격균. 네, 역시 넌 돼지랑 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아, 왜냐면 이제 트위치 돼지 하면은 공격준 씨가 있고, 또 아프리카 돼지 하면은 이제 또 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제가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탱커 한 명 세워놓고 딜링해야죠. 형 오랜만에 보는데 어때? 형 좀 얼굴 많이 좋아졌지 않았니? 네, 아, 형님 뭐 죽은 깨가 좀. 아니, 죽은 깨 아니? 어디에? 그 나이는 못 속인다고 이 갈색깔로. 아, 여기다 죽은 깨 있어? 아, 진짜? 네. 살이 좀 빠지 살 좀 어때, 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저? 아, 형님이요? 나 지금 요즘 맨날 집밥 먹고 해가지고. 아니, 똑같은데. 진짜로? 네. 아, 그래요? 나 검버섯 폈나봐 여러분들. 아무튼 뭐, 그리고 뭐 오늘 뭐 방송 했어요? 아, 오늘. 아, 맞습니다. 중간 하니까 당신이 중간에 앉으세요. 아니가 중간 앉을까요? 예. 아니 근데. 그 방송 보니까 꾀병을 부리시던데. 잖아. 아니 무슨 꾀병이요? 아니 꾀병을 부려요? 감자칩 몇 개 쳐먹었다고 그렇게. 감자칩이 아니라 그런 거는 세계에서 다 매어 맵다고 이제 난리난 제품이죠. 아니 저한테는 상남자끼린 감자칩으로 통일하죠. 아니 당신이 왜 네 개 쳐먹고 네 개 쳐먹고 막 맵다고 토하고. 아니, 잠시만요. 예. 씨, 이분 좀 불편하니까 밥 쳐먹고 좀 부르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같이 왜 자꾸 라이벌 관계를 저랑 두시려는 건지. 전 원숭이랑 겸상 안 합니다. 아 저도 동물 새끼랑 겸상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제가 일단 두 분 모신 이유가, 원래 이제 그 철구 씨가 이제 저번에 저랑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땐 진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아가리 원탑, 이제 내 밑으로 기뉴다랑 코트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 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전기 그 새끼 코트 닦아리는 족밥이에요 하면서 네가 이렇게 먼저 시키는 거지. 난 얘를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아, 나 그럼 말 잘을, 난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말을 제일 속이 잘한 사람은 시텔이라 생각해요. 왜 웃으세요? 상대가 안 되죠. 당신 시텔이랑 말빨 배틀 떠보셨나요? 아니 그건 말빨 배틀이 아니라 패드립이잖아. 아니 패드립이고 가네. 그냥 요즘 유행어 한번 말할게요. 급이 달라. 어? 그 사람과 급이, 저는 급이 달라요. 아, 당신이 왜 당신 급을 높이세요? 네. 아, 근데 신태일이면 그래도 방송 짬이 있고, 그래도 좀, 그래도 BJ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잘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 좀 친다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해 상대가 안 되죠.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이제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저요? 아니, 뭐 가난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 청학동 출신이어서. 아, 청학동 쪽에 사세요? 네네. 옛날에 청학동에서 좀 배웠었다고 하더라고. 아, 네네. 나는 또 이제 컨셉 잡고 하신 거라서. 이상한 컨셉이야. 네. 그만큼 예의가 바르다. 아, 네. 나이가 올해 몇인지? 올해 22. 22살. 군대는 다녀오셨고? 군대 갔다 왔죠. 아, 22살 갔다 왔어? 오셨네. 특전사로. 아, 특전사. 아, 구라 까고 있네 이 새끼. 군대 빨라고 지금 이게. 아, 잠깐. 장난이고 군대는 네. 아직 안 갔어요. 군대 아직 안 갔어요. 네. 안 간 티가 네. 나요 그냥. 그치. 월라야. 예, 네, 아직도 어리네요. 근데 군대보다 더 서바이벌한 곳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 머니 게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머니 게임이 뿐만 아니라, 예, 뭐 야생이나 자연 속에서도 항상 살아남아. 아, 야생 자연은 언제 가셨는데요, 당신이? 네. 언제 가셨어요? 아니 진짜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진짜 그 한번 내수에 들어와가지고 푸드파이터를 한번 시켜봐야 돼요. 그게 야생이야. 그게 야생이야. 너는 진짜 편하게 방송하는 거야 지금. 아니 말로 솔직히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짓입니다. 누구나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별 났던 거였죠. 보태 형님 파트너 중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둘
둘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쪽은 그래도 뭔가 좀 말에 이렇게 그 약간 말로 칼침을 넣는다 치면은 이분은 약간 네. 술주정뱅이에요. 얘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아니 술주정뱅이라니요. 그래서 딱 정리할게요. 예. 철구 형님 같은 경우는 난사를 하는데 전 암살자 스타일. 딱 치고 빠지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런 아니, 스타일이시구나. 저는 좀 궁금한 게 본인이 왜 항상 이렇게 말빨 논리 배틀을 아 근데 딱 맞춰 아, 일단 천 개 들어갔는데 막수 아, 선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복싱 세 달 배운 새끼가 자신감이 제일 높거든요. 어. 10년 차들은 딱 겸손할 줄 아는데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서식지가 그래도 토크온에서 날렸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 형이랑 같은 출신이시네. 그렇지. 나는 솔직히 토크온에서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간직간직거리는 새끼들은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예. 우리 둘 다 예전에 똥바지를 뒀었잖아요. 네? 우리 예전에 2대2 배틀 기억나시죠? 예. 아, 당신 승량이? 너 신태일, 예. 나는 승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들 처발렸잖아요. 예? 그때요? 그때 처발렸잖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코트 형님 처발렸어요. 그래요. 인정하시죠. 예, 그때는 왜 끄집어내시나요? 그때 근데 이제 좀 패착의 원인이 뭐였냐? 이제 제가 이제 그 승량이 좀 길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 번다고 드립을 치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받을까 말까 하다 일단 아군이니까 그 말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했던 것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워낙 철구 씨가 잘 나갔었던 것도 있었고 아 네. 그러면 지금 당신이 토크온 1등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공식 1등이에요. 네. 비공식 아니 그러니까 말빨 대회를 안 했잖아요. 거기서 1등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내가 1등이다? 가오 부르시는 거예요? 무규칙 전투 대회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저한테 한번 찌발리시겠네요. 아, 한번 자신감은 인정하는데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좀 주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단은 식사를 두 분이서 그래도 하시고 하는 게 편하겠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 다혜 씨 준비 요리 준비 좀 해주시고, 아무튼. 네 커피부터. 야 커피 좀 빨리 가져와라. 아니 처음부터 등장할 때까지 얘는 진짜 아직까지 비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네. 난 안 먹어. 부정탁. 어, 나 이거 어린 거. 아, 나 이거 먹어. 아니 괜찮아? 네. 커피 안 먹어? 어. 야 내 거는 왜 없냐? 근데. 아 좋다. 아 근데 난 돼지 감자 먹을게 그냥. 근데 돼지 감자. 너 여자 친구 있어? 아니 없습니다. 아니 왜 없는지 알겠다. 너는 너무 약간 여자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얘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우리는 이제 BJ 활동하면서 돈도 벌게 되고 부와 명예를 갑자기 쥐면서 갑자기 여자들도 막 꼬이고 그러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얘가 여자가 생겼을 것 같아. 여자 솔직히 얘기 좀 해주시죠. 저한테 다가오는 여자들은 많았죠. 근데 전 그런 여자들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요? 네? 아니 평소에 노가다 뛸 때는 잊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연락이 온다? 전 바로 차단 눌러요. 아니 내가 볼 땐 너한테 이제 직접 꺼낸 사람들은 약간 이제 약간 좀 몸무게가 70kg 이상 되는 여자분이 아니신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좋다.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사실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규씨가 노가다 뛸 때 정규씨랑 유튜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인기 있는 정규씨랑 네. 둘 중에 선택하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진짜 여자가 접근했다고요? 토크온에서 여자 꼬시고 그러던데? 나는 진짜 인터넷에서 여자 꼬시는 새끼들을 난 제일 네가 제일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던 버릇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현실에서는 여자 눈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 거는 찐따들이 거의 다 보면 온라인에서 이제 여자를 사귀고 말을 잘 못하니까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상남자 옆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기에서 사람이... 깐죽깐죽 거리는 거죠. 한번 사람이... 할게요. 네네. 그게 왜 안 돼? 어? 아니 뭐가? 인터넷에서만 여자랑 말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찐따 감성이라고 그게. 어, 저기요 예. 간장 골룸 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간장 골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겠고요. 정말 역겨웠고 방금들이. 예. 퇴만구밥 씨.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거기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에서 잘하면 되는 거야. 어? 아니 그리고 되는 건데. 아니 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왜냐면 개 찐따라 그랬잖아요. 네. 본인은 정태희씨랑 저기 페이스북으로 DM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페이스북에서 연락을 준 건 맞지만 페이스북 한마디 하고 바로 만나러 갔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에서 사귀는 거 같이 마무리 짓고 이제 그날 만나는 거는 그건 아니고 나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접근은 했지만 온라인에서 한마디 한 대 만나자 한 대 바로 만나고 그 다음 사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고 해 너랑은요. 예? 결이 달라요. 사실 뭐 전재희씨 같은 경우는 좀 사진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이뻐지셨던데요. 아 지혜는 많이 왜 웃으세요?
네? 너는 외지 같은 여자 못 만나요. 아니 무슨 너는 잘 쳐봤자 저기 두 마리 있는 여자 있죠. 예, 저 정도도 못 만나요. 예? 정기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시고 이런... 유튜브에서 좀 잘 나가신다고 좀 단단히 착각을 하시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인정합니다. 아, 인정을 한다. 연장적으로는 좀 딸리는 네. 거 인정한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는 부분 나는 얘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난 얘가 누군지도 몰라요. 정기가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는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도요? 유튜브에서 본 적도 없어요. 정기 같은 경우는 저는 철구 형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셔서 전 뉴스만 보고 알았습니다. 자 아니 나 진짜 이런 스파이더 보지라고 그랬어요 개새끼. 맞아 서로 너무 저기 뭐 치부에 대해서는 저기 하지 마시고 뉴스? 그래도,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서로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나 뉴스라는 데는 너무 역겨워. 왜냐하면 돈을 벌려서 벌리고 아 좀 돈을 이제 만질 수 있으면 내가 범죄를 안 저지른 걸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범죄라고 말한 적 다 어쨌든 나는 언론에 어떻게 보면 사냥감처럼 당한 거예요. 예? 제 말이 틀렸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요? 예? 저는 범죄 저질렀다고 한 번 단 한 번 없습니다. 당신 뉴스 나 아니 당신 말투가 뉴스에서 봤다.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뭐 어떤 게 범죄? 아니요 당신 말투가 뭐였냐면 뉴스에 나온 새끼 너 범죄자 취급 당하잖아. 뉴스에서 이런 뉘앙스로 말하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선행을 한 유튜버들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예. 왜 형님은 선행을 그러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선행을 많이 했죠. 저 유니세프 3만 원 항상 매달 참고하고. 아니 진짜 여러분 나 지금 불화가 아니라. 예. 아 제가 진짜 하세요? 아 내가 3만 원 지금 유니세프 기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불화가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당신 뉘앙스가 너 뉴스 나온 범죄자 새끼잖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기분이 예, 그러지 마세요. 사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굽히겠습니다. 예, 취소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어디라고 왜 가운데에 김승님이 있나요? 예, 일단은 두 분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이게 오늘 논리 배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자 안 괴롭혀요. 난 그래요. 나 오늘 또 좋았어. 왜냐면 이 전기 같은 센 상대 토크에서 1등 너 1등 맞지? 나는 너를 오늘 드립으로 죽일게요. 아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동물학대요. 간장 원숭이 팹니다. 간장 원숭이. 아 근데 네. 사실 정기 씨는 말은 이렇게 해도 철구 씨 방송 자주 보지 않았어요? 봅니다. 아 네. 본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똑같은 컨텐츠 두 배만 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배그 킬레기에다가 아니 그럼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를 자 말씀드릴게요. 카테고리를 왜 넣어놨어?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왜 토크 콘텐츠만 했어요? 저는 토크 왜... 방송이니까. 예? 토크 방송이. 아 저도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푸파 방송이에요. 아 보이는 라디오 푸파 방송인데 왜 배그 킬레기 하세요? 그럼 당신은 왜 토크에서 뭐 여자 합방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토크에서 말발 배트만 하세요? 저는 네, 토크 배트만 하세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럼 보이는 라디오 푸파래요. 네? 아니 사실 다양성 킬레 푸파한다. 예 네, 인정. 저도 이제 BJ라서 말씀드리자면 다양성에 있어서는 철구 씨가 조금 더 우세. 이지 않나. 근데 그렇죠. 이 친구는 방송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예. 1년도 안 됐지만 그 초반에 딱 보면 각이 잡혀요. 너는 100만 유튜버 절대 못 돼. 오늘 뽐새가 그래. 아, 그래도 11만 예. 지금 구독자 수 보유하고 그렇죠. 있죠. 아, 근데 전 100만 유튜버 안 됩니다. 음지 원툴로 갑니다. 음지 원툴로 간다. 음지 원툴로 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정기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3년 뒤에 3년 뒤에 가성 골랍니다. 네, 내가 볼 때 100%예요. 가성은 아세요? 가성은 알아? 가성은 알죠. 아프리카에 이제 네. 어찌 보면은 좀 폴리스. 그렇지. 사실 네, 말씀하세요. 정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토크온 컨텐츠를 이제 주로 삼고 있고, 네네. 제가 오늘 방송 봤을 때는 이제 머니 게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700달이 2,700달이 찍었었죠. 네. 네. 평균 시청자 수가 지금 요즘 어떻게 돼요? 머니 게임 전과 후로 나뉜다면? 전에는 한 1,000달이. 전에 1,000달이 정도. 1,000달이. 그래도 1,000달이면 괜찮지 않나요? 망했죠. 예? 안 그런가요? 아 진짜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예. 나는 척척하라고 말할게요. 네. 전 파란비 방송이에요. 아, 1,000달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그럼 철구 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좀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예, 논란거리가 되고 불화였고요. 아,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아 1,000달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좀 친해요. 아 1,000달이 정도 친해요. 친다. 근데 예. 제가 만약 철구 형님과 방송 경력이 똑같았다? 그럼 혹시 모른다. 아 예, 그럼 모른다. 모른다. 그럼 본인 주 컨텐츠가 뭐예요 대체? 토크쇼. 토크쇼 원툴? 토크쇼 원툴? 나가 뒤지세요, 비웃이나. 어? 나가 뒤지세요, 그냥. 그게 언제까지 먹힐 것 같아, 토크로. 어? 언제까지 먹힐 것 같아. 이게 진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비난 원툴로 최고까지 오른 사람 누구야? 100번째 계정 만든 신텔? 아니야.
바로 김구라. 어? 비난 원투로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 먹토쇼 씨. 그럼 본인은 어디까지 위치로 올라가? 죄송한데 오늘 비키니 쇼도 했고요. 아 오늘 10만짜리 찍었어요. 자꾸 부파 원툴로 하는 거는 너무 억까 아닌가. 아 근데 그거 진짜 대통령 맞긴 해. 왜냐면 오늘 진짜 집에서 그 고무 다라이 빨간 바켓스 거기서 그렇죠. 남들이 아니, 안 하는데 먹방만 그렇지. 하면 되는데 여자 비키니는 왜 부르죠? 예? 아니 시청자로 찍어야 되지 않나요? 시청자 당신은 그러니까 본인 능력으로는 못 찍고 역캠을 껴야 된다. 풍선 인형 두 명 껴야 된다. 근데 당신이 존나 역겨운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TV 방송으로 찍게 TV 방송 뭐 혼자서 네. 기획하고 혼자서 나가서 혼자서 똥꼬치 합니까? TV 방송 이제는 그냥... 아프리카나 인터넷 방송이 이제 TV 쇼예요. 시청률이 곧 법이고 시청률이 곧 수익이에요. 예, 근데 10만 달이 누구를 대여 뭐 대여주 비키니로 10만 달이 찍으면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시청률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건 인정. 그래요. 너무 지금 그래. 아니 근데 사실 뭐 시청자 수가 권력이긴 하죠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럼 만약 정기 씨가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방송을 한다. 네. 이제 그 정기 씨 방송의 포맷이 어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오게 된다면 정기 씨가 예상했을 때 내 시청자 수는? 500명. 500명도 500명. 잘 쳐졌어요. 코트형이 언급하라면 내가 볼 때는 200달이 찍고 내가 볼 때는 가슴은 엔터 들어가요. 어, 너는 딱 그 현실이에요. 예? 근데 철구 형님이 만약에 이 시즌에 이제 자극적인 방송 없이 방송을 했다? 50달이 찍습니다. 양말이 잘 안 돼. 자, 그러면 그대로 50달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새끼는 아직도 인방에 대해서 1도 모르네요. 아... 인방에 가장 최적화된 BJ들은 어떤 BJ인지 아십니까? 왜 말씀해보세요. 게임을 중점적으로 한 보라 BJ가 인방에 최적화예요. 게임을 잡고 예. 보라도 잡는 게 저 딱 말해 난 첫 방송 때 300달이 찍었어 이 양반아. 어 진짜예요 여러분들. 구라 아니에요. 내가 구라잖아요. 저 이거 바로 밖으로 할게요. 예? 난 300달이 찍었어. 철구 형님 그 시청자 어 스타크래프트 했을 때 시청자가 거의 10달이. 그때는 네. 강의 영상 비번방이었고요. 강의 영상 아, 비번방이었어. 비번방이었어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시즌에 철구 형님 방송 시작하면 30명의 팬닉 달고 방송. 전기 아 그러면 이제 옛날에 좀 해왔던 게 있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뭐 이상한 것들 다 틀고 간장쇼에도 영정 안 되고 근데 지금 뭐예요? 패드립만 치면 영구정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규율이 빡세졌다. 근데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머니게임 들어간 거야? 아, 나 진짜 궁금해 정기. 아니 너 같은 새끼가 아니, 받아주는 누가 받아준 거야 너를? 그러니까 간절한 원툴. 아 간절함. 아, 아 나 진짜 궁금해요. 누가 꽂아줬는지. 예 정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머니게임 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아, 분도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 머니게임에서 상금이 4억 8천인데 물가 100배 물가 100배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생존을 하냐 14일 동안 딱 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 2주 동안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척척하나 구라까지 마시고 그거 주작 방송 아닙니까? 대본 1도 없습니다 진짜로? 네. 어, 왜냐면 써가지고 그 CCTV 보니까 이번에 옷 뜬 거 보니 막 서로 싸우려 그러더라고. 네. 아 진짜 왜냐면 그런 거 보면 아 이거 또 주작 방송 하겠네. 저도 어,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조금이라도 대본이 있고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대본이 1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 뭐 장담합니다. 머니 게임 한번 뭐 시청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 아니 실청한 적 없죠. 아 그래요? 시청한 적 없죠. 아 그럼 무슨 방 아직도 좀 동물 영상 많이 보시고 저는 동물 싸움 영상 그 다음에 베어 그릴스의 그 먹방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 리뷰 방송 애벌레 먹기 예 그거 어. 나 중요한 그것만 보죠 영화 이제 예. 요약해 놓은 거 어.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남자들의 싸움 UFC 어. 혹은 ODFC 저처럼 이제 좀 프로격투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 보는 게 다르죠. 진짜 나는 이런 방구석 메이웨더 같은 새끼 난 진짜로 나는 진짜 한번 진짜 싸워보고 싶어. 근데 전에 정배우 씨랑 한번 붙을 뻔했다가 합의금만 줬습니다. 합 아 너 고소 먹었어? 네네. 아이고 그래 말 쉽게 하지 말 편하게. 이 내가 볼 때는 너는 윽신이나 다를 게 없어. 너는 내가 볼 토크 윽신이야. 어? 어 너 윽신 알아? 혹시 알아? 아, 알지 알지. 어 너는 내가 볼 때는 토크 늑신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린 UCC 캠페인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패드립 뭐 원조예요.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전화 오면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딱 정할게요. 럭키 윽신으로 가자. 윽신 급은 아닌데 럭키 윽신 어, 럭키 부처 네, 럭키 부처 어. 좋네 좋네 네. 럭키 윽신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뭔가 그래도 좀 케미가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예. 근데 뭐 머니게임이 14억이라 그랬었나요?
아니요. 아, 4억 8천. 아, 4억 8천인데 네. 거기서 물가 100배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뭐 광동 돼지 감자 여기 뭐 1,500원이면은 이게 100배면은 어 15만 원. 이거 한 병에? 네. 그래서 한 병에. 며칠 생존인데 거기서? 14일 생존하는. 14일? 네. 그런 데는 나를 섭외해야지. 내가 섭외했으면 여러분 베개랑 이불만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14일 물만으로 생존 가능합니다. 어, 나는 돈 안 써. 나 같은 새끼를 섭외했어야 했어. 어, 저 나는 같은 무조건 마인드셨네. 어? 저는 같은 마인드예요. 아, 너는 네. 아, 아 스포하면 안 되지. 어. 아, 일단 뭐 그 내용에 대한 스포는 없이 이제 룰이나 설, 룰 설명 아니면 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 텐데. 아, 근데 2화까지는 아직 스토리 전개 부분이어 가지고 딱히 재미있을 만한 부분은 없는데. 거기 근데 그걸... 힙한 밀당녀 육지담씨. 알아 알아. 육지담씨 그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그죠. 어.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네. 나는 솔직히 머리 게임 봤어요. 아, 예. 어, 봤는데 전기 나올 때마다 예, 이거 바로 스킵해요. 아, 어, 바로 안 봐요. 예, 바로 안 봐요. 전기에 재미가 없나요? 아, 나 근데 이 새끼 그냥 관상이 싫어요. 관상 뭔가. 자체가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존나 선량하게 생겼는데 불쾌하게 생겼어. 너는. 저기 아, 선량하면서 어. 양악 수술하기 전에는 비호감 원툴 이미지로 갖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양악한 다음에 귀요미 이미지로 그러니까, 바뀌었지만 턱구였을 때는 비호감 원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얼굴은 존나 선한데 입이 거칠어. 입이 거칠어. 그래서 나 이 약간 뭔가 언발란스한 느낌이 좋 같아. 아 뭔가 뭔가 세게 친구 이렇게 세게 말하면 그래도 불쾌한 기분이 든다. 그렇지. 어 너무 불쾌해. 말은 이제 조근조근히 하면서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니까. 견제고 키키키키키. 아니 권지하는 게 아니야 진짜예요. 너 근데 비호감이라 소리 많이 듣지 않아? 아니요. 아니야? 비호감 소리 좀 듣습니다. 아 그래? 아, 조금 네. 듣는다. 네 좀 듣죠. 요즘도 근데 반사회적으로 방송하시나요? 요즘 안 하시죠? 네 반사회적 어떻게 방송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 뭐냐면 내가 나도 토크온 안 했잖아. 어. 토크온 나도 접으면서 이제 팝이 받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랑 이제 어떻게 보면 엮일 일이 별로 없게 됐잖아. 왜냐면 토크온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죠? 같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 가는 길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 이 새끼 갑자기 머니게임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방송은 내가 오늘 방송은 이제 머니게임 그 저 리딸쇼 어 좋죠. 예 리딸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방송을 좀 약간 여자 꼬시는 걸 많이 하던데 얘가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 그 어플 다운받아고 가까운 데 아, 여자 사는 거 빨려나. 아 씨발. 아 씨발려나 살기가 그렇게 힘드냐? 나도 여자 아니 필요해. 여자를 왜 나도 여자 필요해. 거? 아니 그냥 사회에 나가서 알바 해가지고 알바생 꼬시면 되잖아. 왜 굳이 어플 들어가서 꼬시는 거야? 아 나도 지금 궁금해. 왜냐면은 그 어플도 너가 게... 코트야? 아이 씨발려나. 아 미안 나 안 했어. 아 미안. 피아식을 못하네 이 새끼. 어, 아 저는 그래도 예 근데 정기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얼굴이 나오는 아자르 같은 어플이 아니라 목소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 아 그래서 목소리는 존나 이제. 이뻐. 근데 그 저기 스마트폰 어, 뒤에는 어떤 실체 공개하면 이제 어, 좀 어떤 조뚱땡이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쵸? 사실은. 저는 한마디로 우주마켓 랜덤박스다. 그 당첨될 것처럼 해놓고서 다 꽝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소개팅 어플에 현자 타임이 좀 오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나한텐 간절하다. 아...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약간 주사위 굴린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기대감이 개쩌는 거지. 왜냐면 어... 진짜 못생긴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진짜 예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아 그런 거야? 네. 와 사실 이쁜 여자 일반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코씨? 일반 여자 만나려면 알바생을 꼬셔야죠. 알바생. 알바생.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하더라도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던 게 알바생들. 알바생. 알바생. 어, 그렇지. 어. 나는 여러분들 알바를 할 때 예쁜 여자가 없으면 알바를 안 나가요. 그럼 어디 알바가 가장 이쁜가요? 술집 홀서빙이 제일 많지. 술집 홀서빙. 어 그때 어, 거기가 여자 주말 알바. 여자가 대학생 이쁜이들이 굉장히 나는 많죠. 카페 갔던데 카페가 이쁜 알바생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달라요. 술집 이제 알바생들이랑 이제 알바 같이 하잖아. 끝나고 술을 조심, 먹어요. 발언 조심하세요. 아니 아니 발언 아,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어, 술집 알바생들이랑 끝나고 술을 먹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연애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럼 어. 매력 어필을 어떻게 하나요? 술집 알바 이제 뭐 호프집 같은 데 일하면은 맥주 500cc 같은 거 이렇게 다섯 잔 든다 이러면서 난 이거 다섯 개 들을 줄 안다 이런 걸로 하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새끼는 만약에 술집 알바하면 설거지상이야. 넌 설거지밖에 아니. 안 해. 너 소민 못해. 뜬금 없이 갑자기 설거지. 예? 아 너는 이와꾸로 내가 볼 때는 어 사장이 예. 어 너는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 바로 아, 나옵니다 이 새끼는. 맥주컵에서 예. 간장쇼 하나? 어떻게 아니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아 나는 여러분들 난 이 아, 여자를 어떻게 꼬셨어요 그러면 주부. 네. 나는 일단은 가가지고 일단은 어 진짜 말을 안 해요. 어. 말을 안 한 다음에 뭔가 도도한 척을 해요.
그럼 여자가 말을 걸어.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점점 접근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애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자가 있는데 남친과 있다. 그 다음 바로 다음날 안 나갑니다. 나 그래서 나 그래서 계속 나 여자가 있는 예쁜 곳만. 추노했네. 나 그렇게 그랬어요. 추노했네. 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여자 끊긴 적이 없어. 그럼 일했던 돈은 안 받나요? 나는 나 일주일 나가고 그다음에 나는 죽고 있는지 물어봐. 나는 죽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돈 안 받고 그냥 방금 안 나갔어. 난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는 추노할 때 3시간 일해도 돈 받습니다. 아, 진짜로. 네. 요즘 다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 어, 네. 그게 맞으니까. 요즘 시급 얼마예요, 근데? 네? 우리 모르죠. 요즘 시급이 8천 얼마일 걸요. 8천 얼마가 네. 최저 시급. 최저 시급. 아, 8천. 나 때는 정확히 390원. 네. 나 때는 3,700원에 3,600원. 최저 시급이 3,600원. 그때 시절. 예. 정기 씨는 근데 이제 방송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하면서 5개월, 뭔가 좀 5개월.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친구 노가다 했었어, 원래. 노가다. 노가다 며칠 떴냐, 너? 노가다 같은 경우는 제 활력소였고 거기서 이제 새로 그러니까 며칠 떴냐고. 기간은 셀 수가 없어요. 아, 노가다 떴어? 엄청 네. 오래 했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하다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이제 확 잘 된 거지. 아, 그죠. 최고 수익이 어떻게 돼? 한 달 최고 수익이? 한 달 최고 수익? 예. 비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꾼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노가다꾼들을 하루 1당으로 받습니다. 월급제로 안 받아요. 왜냐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하루 1당이 저 때는 8만원, 9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노가다도 급이 있어요. 용접이 가능한 노가다꾼이 있고 용접이 안 되는 약간 막리라는 노가다꾼이 있는데 용접을 하면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받아. 너는 어디였냐? 용접이었어? 저 잡부. 아, 자꾸 나무 나르고 그런 거였네. 그냥 불러주면 갔습니다. 아, 쓰레기 치우라면 치우고 네, 여기 치우고, 쓸고 닦고 하라면 쓸고 닦고. 그 방진용 마스크 쓰면 뒤에 그 아디다스 마냥 세 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고무줄 그 두 줄 때문에. 아, 예전에 그러면 진짜 힘들게 하다가 그렇죠. 어쨌건 방송하고 나서 좀 많이 폈잖아요. 살도 많이 그렇죠. 쪘고 네. 예, 여자도 좀 이렇게 좀 꼬이고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원래는 본인은 좀 방송한 사람들 좀 약간 혐오했었잖아요 원래. 네. 예, 근데 막상 반대편에 넘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 후회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캠은 아직도 혐오해요. 왜요? 아니, 잠시만. 역캠을 왜 혐오하죠? 말해봐. 아, 이거 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이거 왜 혐오하는지 말해봐. 개인적인 감정이고 여기에 뭐 논리가 들어갈 필요도 없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왜? 씨발 돈 쉽게 버는구나. 아, 역캠이 돈을 쉽게 버는구나. 그냥 얼굴 못생기면 성형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냥 야한 옷 입으면 별풍선을 알아서 쏴줘. 이러면 혐오가 안 생겨? 자, 어? 얘 말이 나 나도 좀, 피해자야. 잠시만. 얘 피해자예요. 네. 많이 쌌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예. 좀 힘들게 방송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소신발언 해도 될까요? 예. 난 이 말에 동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는 왜 동감하지 못하는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역캠들도 예. 방송에서 까발리지 않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극히 일부 힘든 점이 있어요. 어때요? 예뻐지려면 성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혈 관리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캠도 사야 될 것이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예쁜 조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HD 카메라도 사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력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앞에서 뭐 예쁜 척하면 돈 번다? 그건 아니죠. 자, 네? 봐봐요. 남자 BJ가 뜨려는 그 경우 본다 이제? 남자 BJ가 뜨려면 형님처럼 간장 붓고 뭐하고 컨텐츠하고 푸드파이터하고 주먹이 운다면서 두들겨 맞아야 겨우겨우 이렇게 시청자 수를 찍는데 역캠 뭐야? 어? 그냥 최초 공개할게요. 이거 한마디면 시청자 수 강 찍고 별풍선 계속 받고 남자 BJ와 여자 BJ 뜨는 확률 봤을 때 여자가 훨씬 더 높다. 아, 근데 사회자라서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쏴주니까 좋아. 좋습니다. 예. 누가 쏘라고 했어요? 그분들한테 오빠 나 오늘 오빠 안 쏘면 나 오늘 뛰어내릴 거야 했습니까? 자. 자진해가지고 그분들이 좋다고 그래서 자진 그걸 일명 호구라 부르죠. 호구들이 그냥 쏘는 거예요. 예? 누가 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를 해요. 아, 아 개인적으로 혐오를 한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아 개치는 인정이죠. 개치는 인정인데 예. 개인적으로 회모를 한다 이런 개인적을 좀 붙여주세요 역캠이니까.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역캠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캠들도. 왜냐면 컨텐츠를 그렇죠.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철구 씨가 이제 10만 시청자 수를 찍게 만들어서 어떤 그런 네. 역할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렇죠 예. 맞죠. 그분들이 좀 커요. 왜냐하면 역캠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풍 쏘는 사람 남자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번 실침할 때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개 떨거질한테 잔풍이라도 들어갈 것이고 대가리 수 세워주는 거예요. 네. 맞잖아. 그렇죠. 아니 뭐 저는 역캠을 뭐 싫어하는 건 제 그냥 의견이고 약간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돈 존나 쉽게 번 사람들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아, 잘못은 없는데 화가 나.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다. 네, 그죠. 어. 잘못은 아닌데 그냥 화만 나요. 빠져나가네. 네, 화만 뭐 납니다. 쉬다 뭐 잘 빠져나가는. 나름대로 논리 좀 있죠. 어, 논리는 좀 힘든 야무지게. 예. 아니 근데 너는 아프리카 방송을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 절대 하지 마. 너는 안 될 상이야. 내가 보자. 그렇지. 어. 아니 근데 사실 정기 씨는 나랑 같은 입장이잖아. 왜냐면은 나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 넘어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합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정기 씨는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네. 아프리카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다 보면 좀 부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 좋다. 플랫폼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있더라고. 아프리카 TV는 침묵질을 하면서 무슨 대회니 무슨 대회니 하는데 저는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와 침묵질 부럽다. 아유 씨발 난 왜 못해. 존나 나도 그랬어. 나도 사실 그랬어. 너네 그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나도 같은 공감을 네. 했는데 너네끼리 막 합방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어도 막 몇 뭐 몇천 달이 막 몇만 달이 찍으니까 그 너무 부러웠던 거지. 아니 막 하면 되잖아 유튜브에서. 근데 유튜브에서, 왜 안 합니까?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아 유튜브 내에서 이제 침묵질을 형성해갖고 하라. 그렇지. 죄송한데 유튜브 현실을 아세요? 옆 동네에 바로 범죄자가 있고 그 옆 동네에 그러니까 좀 어둠의 사람들이 좀 많아.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내가 그래서 누구누구랑 했었냐면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진현기 진어린 버핏 형 알죠 알죠. 로봉순 그리고 약간 좀 김정혜 막 이런 친구들 김정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멤버들 로봉순 빼고 싹 다 깜빵 갔다 왔어. 아니 그분들이랑 하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좀 좋은 역행들도 있고 거기서 좀 이제 게임하시는 여자분도 있잖아. 그분들 합방하면 아 얘 너무 몰라. 맞지? 왜?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해서 몰라.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전기씨가 봤을 때 철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못하게 된 상황이야.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을 한다. 철구가 네. 잘 될 수 있을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네 이거는 뭐 근데 어 그럼 솔방의 능력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 그건 인정 못하죠. 아니 왜 인정 못하죠? 아니 왜 인정 못해요? 솔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극한되어 있는 철구 형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불러야 돼. 어 배그 킬레기도 남이랑 같이 하고 주먹이 운다 먹토쇼도 남이랑 같이 하고. 잠시만요. 킬레기를 같이 한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1대1 뜨는 건 솔방이 아닌가요? 솔방이 아니죠. 왜 솔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코트 형님과 제가 이렇게 약발방에서 듀오를 한 거. 어 그거 솔방이죠. 하지만 파트너끼리 네. 같이 인원수를 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양만의 논리가 얼마나 적같은 논리라면 상대방 BJ 제목에 안 적습니까? 말해보세요. 아니 적죠. 적는데 그럼 적으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개인방송과 합방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합방이 뭐예요? 합동방송이에요.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진행됐을 때가 합동방송이에요. 개인방송 뭐예요? 나 혼자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스타로 1대1 뜨든 그 다음에 아니면 2대2 킬레기를 하든 일단은 혼자서 진행을 하면 개인방송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고 티키타카를 받는다? 그럼 더 이상 솔로방송이 아니죠. 자, 네 논리는 그러면 시청자라 티키타카 절대 넘어. 어 여러분들 그래 너 채팅 응 정기 이런 거 합동방송이라는 거네요? 맞잖아요. 이런 억가를 부리신다면 억가가 아니라 맞죠. 저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논리 대박이죠. 아 대화하고 있잖아. 형님 철구 예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BJ는 롤 따지면 챔피언이고 시청자들은 미니언이에요. 네. 미니언이랑 소통을 한다고 해가지고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솔로 방송에서 채팅창을 읽는 건 당연히 텍스트일 아니, 뿐이고 아니요. 음성이랑 대화를 한다? 예. 그거는 합방이 맞다. 아 조코씨 예.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하신가 채팅창 읽고 누구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이랑 합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가 개인 방송 하고 있더라도 아 역행분들도 누구나... 그럼 합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 역행분들도 합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합방이네 얘는 맞죠? 아니 아니요 예, 맞잖아요.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럼 지금 블로그에서 글 읽으면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음성 나와야 된다. 그럼 전자기집에 누가 쏘면 그것도 예, 합방이네요? 전자기집 나오잖아요. 음성이죠. 예? 예? 전자기집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롤 챔피언 음성 나온다고 해서 그럼 롤 챔피언이랑 듀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논리가 아니, 지금 그렇다고. 네 논리가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 아니, 그만 자자 그만. 좀 가라앉히시고. 근데 철구 씨 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아닌데? 네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돼. 나 이런 식이면 그러면... 내가 토크가 못해.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앉아주세요. 미안해요. 맞잖아 얘들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아, 저 다혜 씨 요리 언제 돼요?
야 빨리 좀더 가져가라 씨발. 알겠습니다. 뒤지겠는데 진짜로.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식사하고 본격적인 이제 논리 배틀은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양자 태길이고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주제 좀 뽑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워밍업은 요 정도에서 끝내도록 만약에 하고. 만약에 주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즉흥적으로 제시해도 됩니까?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아니 그럼 좋고 싶어. 아니 본인이 되죠. 유리한 걸로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즉흥적으로 나는 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민감한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제는 뭔지 알지? 상대편에서 고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뽑아놓은 주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주제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무튼 지금까지 어떠세요? 정기 씨랑 한번 잠깐 대화 나눠봤는데 정말 좆밥이고 왜 내가 이런 약간 예 파충류랑 예. 같이 방송을 해야 되나? 아 파충류다. 예. 예. 정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쉽다. 역시 간장골룸은 쉽구나. 간장골룸. 내가 다 봤어요. 네가 나를 오늘 이긴다? 그럼 너는 코트 스승을 제친 거예요. 나한테 줬어요 오케이. 지금. 아, 제가... 맞잖아 형님. 아 맞나? 맞잖아요. 아니 내 형님 자 내 부처야 씨. 아 맞잖아. 근데 발렸잖아. 인정하면 인정해야지. 맞잖아. 네가 아프리카 씹어 먹은 거예요 오늘. 만약 이긴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산다. 자, 아무튼 그렇고 철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요? 본인이 유튜브 가서 방송을 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보라의 합방이라든지 이런 열풍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보세요 본인은? 저는 솔직히 말해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오셨어요? 왜 빠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열정이 보기 좋다. 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에게. 아니 왜 웃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웃는 것도 역겨워요. 지금. 아 웃는 것도 역겹다.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을 키면 몇 달이가 나올까 한번 켜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진짜 별것도 아닌 방송인데 3만 달이 찍는 사람이 있어. 어 맞아. 어, 그런 방송이 많아.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아, 그런 거 봤었구나 너도. 어, 나도 보죠 당연히. 나 어제 봤는데 이제 그 입 짧은 햇님. 어, 그것도 좀 많던데? 그분은 식사만 해도 2만 달이 3만 달을 찍더라고. 와, 나 그래 되게 놀랐네. 그래서 아프리카한테 내가 이번에 제안하면서 한번 쇼봤습니다. 뭐라고? 저 한 번만 유튜브 동승 촬영만 하겠다. 어, 철군이 계약 기간 어차피 끝났고 지금 이제 연장되니까 딱 한번 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달 중반쯤에 어그로선 유튜브 한번 동시동출 와, 합니다. 예. 엄청나겠다. 사실 철구 씨 하면은 이제 인방계 패러다임 그리고 인방계 그쵸? 어떤 정말 그 권위자예요. 왜냐면은 제일 최고 시청자가 37만이었나요? 아, 정확하게 37만 9천 명. 37만 예. 9천 명. 거기다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도방한 것까지 합치면은 40만 명 급이죠. 아, 와, 40명 아니면 진짜. 예. 근데 어디 갔나요? 멀려. 37만 명. 그분들. 아니 근황만 알고 종종 그러니까. 이제 철구 씨 찾는 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금형도 컸고 보금형이 이제 말해주고 막 했던 거 컸고 보금형 또 친하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BJ들 다 도와준 거죠. 보금형 아세요? 보금형? 너 알아? 듣기만 해봤어요. 그렇지. 너 같은 이제 파충류가 보금형도 알 리가 없지. 나는 또 보금형이랑 또 잘 아니까. 아니 사람한테 파충류라 그래요 자꾸. 아 저는 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어요. 아 사람 취급 안 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어. 뭐 이하 동문이. 이하 동문. 보노보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큐는 쳐주는데. 아 보노보도 원숭이죠? 그죠. 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기씨도 뭐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근데 정기씨는 좀 그거 고쳐야 될 것 같아. 예 여기 오는데 대중교통 타고 오려고 아까 나한테 그런 얘기야. 진짜로? 아니 이 새끼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아니, 내가 똔똔히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이요? 그래 너 저번에 아, 한꺼번에 너 800만 원 받고 그랬잖아. 어, 왜 과장하세요? 아니야? 왜 증폭시키세요? 그럼 얼마 버는데요? 정확히 월 250달입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말 같지 월 200? 야 유튜브 수익은? 유튜브 수익이 이제 200만 원. 도네이션이 50만 원. 딱 이렇게 말이 안 돼. 근데 월 2천은 그 어느 뇌피셜로? 아니 나도 천만 원 벌고 그랬었는데 너가 아 적어도... 형님 저는 아니 잠시만 월 250만 원이라고? 네 확실해? 네 인증 가능합니다. 너 투네이션 들어가서 인증 가능하다고? 네 투네이션 로그인 해준다? 네 근데 아, 진짜로? 이 새끼 그러니까 여기 왔구나. 아 그러면 저기 차비 줄게 형님. 너 택시 타고 왔지? 네. 아 난 얘가 2천만 원 정도 버는 줄 알았어. 그래 사람들도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2천만 원? 어 아, 저번에 한꺼번에 아, 몇백만 원 후원 받고 그랬던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몇백만 원이 아니라 최고 많이 받은 게 한 80만 원, 90만 원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아니 생긴 거 보면 딱 그럴 것 같아요. 정기 근데 아프리카로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수익적으로? 아니야 형 한 달에 250달이보다 낫잖아. 아니 이런 감성은 안 먹혀 아프리카에서. 아 이런 감성은? 이런 감성은 형이 마지막이야. 아 형이 마지막이야.
왜냐면 그 맞아. 입으로 조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알잖아. 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 아, 맞아, 맞아. 입으로 조지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어. 얘가 만약에 오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너 토콘에서 뭐 바팔로트 할 거야? 약간 방송 좀. 아, 근데 그것도 맞아. 네, 이거는. 그 맨날 토콘에서 막 그 괴물 같은 새끼들이랑 말싸움 하다 보면 내가 지쳐버려. 그래. 힘들고 사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철구 씨도 참 어떻게 보면 컨텐츠 하나를. 잠시만요. 최대한 역겨워요. 왜 견제를 한다라고 보세요? 이런 새끼 방송 켜도 여러분들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아니, 당신이 얘를 견제한다고 지금 그런 채팅을 그래 말하네? 채팅창에 나 형님들 제가 얘를 견제한다고요? 아 너 한번 켜봐. 아 나 궁금해요 정기 씨. 예. 뭐 근데 굳이 제가 험난한 대륙을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무인도에서 그래도 최고 시청자 수가 그래도 한 8,000명 이상 되지 않았나요? 아 첫 방송 때 첫 방송 때 네. 첫 방송 부분이 있어요 항상. 아 그죠. 예 근데 좀 정기는 좀 많이 배워야겠어요. 뭐 어떤 부분을요? 아. 뭔가 이제 그 아가리는 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제 표정이나 표정도 방송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표정 페이스가 너무 역겨워. 아, 봐봐 웃으면서 왜냐하면 토크를 하면 뭔가 서로 이제 몰입감 있게 뭔가 연기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얼굴은 웃는데 입은 나를 까고 있어. 뭔가 매칭이 잘 안 돼요 이 새끼.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남들 다 화나고 인상 찌뿌린 얼굴 어? 이마에 왕꿈틀이 생기면서 막 이지라 해봐. 그럼 뭐가 재밌어? 그냥 웃으면서 팩트 폭행 한번 해주고 그게 아니지. 웃으면서 욕 한번. 야 그러면 너 논리가 족같은 게 뭔지 알아? 나는 방송을 영화라고 쳐. 근데 최민식이 어? 생각을 해봐. 최민식이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씨발려라! 이러는데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씨발려라! 이렇게 한다 생각 몰입이 돼?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는 거고 어? 내 캐릭터는 이 웃음이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최민식은 최민식 캐릭터가 있는 거야. 아 여러 캐릭터를 존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거 색깔이죠 같고. 색깔이다. 나는 근데 정기가 딱 말할게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 아, 왜냐면 진짜 지금이 전성기야. 왜요? 예, 그냥 보면 나는 솔직히 형이 그때 정기 얘기가 나 좀 봤어. 그때 보니까 우리 진짜. 그때 설렁탕 집에서 그래. 한번 봤었잖아. 지금이 너는 이 머니게임의 최고의 전성기라 생각해. 머니게임에서 나와서 이제 그래도 좀 조회수 최근에 30만 이상 찍고 그랬으니까 공혁준 씨랑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뭔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있을까요? 머니게임이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또 있잖아. 아 그죠. 여러 가지 준비 다 해봤습니다. 뭐, 근데 뭐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시도했던 컨텐츠가 많았어요. 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뭐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큰 꿈에 젖어서 나는 크리에이터 마인드 그래서 전기한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저는 산에 가서 자연인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산에 올라갔었나요? 안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자연인 컨텐츠를 한다고? 어떤 거? 네 형님 예. 툭 던진 말을 그렇게 제가 막 의미심장하고 포부있게 던진 게 아니라 형님 이건 어떨까요? 이건데 그렇게 아 그래서 그동안 지금 시도했던 컨텐츠가 뭐 있어요? 자 일단 소개팅 컨텐츠로 여자 보시기 그 다음에 요리에 도전한 남자 요도남 그 다음에 이제 풍자 테레비 하면서 그분 이제 그 트랜스젠더 분이잖아요. 아니요 저만의 스타일. 아 풍자님이 네, 아니라 그렇죠? 풍자를 아, 정치 시사 네, 풍자 계속 말해봐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콘 마지막 토콘이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콘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가게. 아 컨텐츠 가게? 그거 이제 시청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그냥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 하다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신청자의 컨텐츠 기발한 컨텐츠를 제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경매를 해서 그거 신텔 콘텐츠 아닐까요? 콘텐츠 그러면 그 신텔 콘텐츠 아니야? 제 거예요. 너. 아 형이 원래? 제 거예요. 네. 그럼 형이 한 거로 신텔 카드 한 거야? 맞아. 내가 처음에 했었어. 내가 처음에 그거 이제 써놓고 그걸로 이제 시간 이렇게 초해놓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철구 씨 있는 콘텐츠가 네. 그래도 이제 방송 11년 차니까 아무래도 네. 콘텐츠 하면은 좀 많잖아요. 네, 합방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뭐 돼지를 섭외해가지고 돼지랑 같이 코파했었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대단했어요. 터키 홍콩이 먼저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누가 먼저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널리 알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최근엔 네. 그래서 제 카페를 하면서 오늘의 이슈를 하더라고요. 내가 탈퇴를 했어요. 시켰어요. 네. 정당한 아니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출석 체크 30번 해야 되잖아 우리 카페. 네. 근데 계속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줬었는데 그 오늘의 이슈는 계속 하실 건가요? 아 계속 해야죠. 할 거 없을 때 그만한 꿀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꿀티어 팬분들이 진짜 몰입감 잘 되는 그런 약간 이슈적인 자료가 좋아. 자료의 질이 양질이 좋아. 맞아. 대단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방송 이제 한 6개월 차. 네? 예? 6개월 차 그리고 11년 차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서로 간에 좀 오해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정은 하시죠? 아 인정하죠. 네, 뭐 인정은 하고 컨셉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 못해요. 저는 인정 못하고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원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왕으로서 뭔가 좀 이제 적수에 안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리 배틀은 밥 식사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양기 보충을 위해서 아주 앉아 계시고. 예. 하이 씨. 나는 밥을 지금 먹는다는 느낌 뭔지 아세요? 와, 야무지다. 나는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에 목을 베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예. 저는 딱 철구 형님 밥 먹은 모습 이렇게 생각해요. 최후의 만찬을 많이 즐겨라. 어. 알겠습니다. 정기 씨가 이거 좀 도와주시죠. 예.